할아버지 사랑해 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라멜을 한 개 선물로 받았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카라멜을 많이 먹었지만 크고 나서는 카라멜을 별로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시큰둥하게 고맙다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 받은 카라멜이 바로 이놈 헤베 버터 카라멜이거든요. 사실 헤베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업체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받았을 때는 좀 놀랐어요. 버터 카라멜을 헤베에서 만들었다고? 근데 한 개 까서 딱 먹어보니까 이 카라멜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카라멜하고는 좀 다른데? 이 맛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맛있어요. 너무 과하게 달지도 않고 씹을수록 버터 향도 가득하고. 자, 근데 이 카라멜을 먹다 보니까 좀 궁금해졌어요. 왜 헤베 커피에서는 이 카라멜을 만들게 됐을까? 그리고 이 카라멜은 누가 만드는 걸까? 좀 알아보니까 이 카라멜에 대한 재밌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헤베 커피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그까지 간 김에 제가 카라멜도 좀에 깎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생식품의 한재웅이라고 하고요. 한생식품은 밀크카라멜을 30년 정도 만든 회사로서 롯데제과에 납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헤베커피에도 납품하고 있고 노티드, 태극당 이렇게 브랜드별로 OEM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카라멜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그 롯데카라멜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베커피 운영하고 있는 임지영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한샘식품에서 이제 카라멜 같이 제작하게 돼서 이렇게 또 오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베커피 대표님은 커피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 그런가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카라멜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헤베 카라멜의 특별한 점이 뭘까요? 저희 제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밀크 카라멜은 아무래도 가성비를 중시하고 싼 원료로 좀 좋은 맛을 내기 위한 거에 좀 치중을 했다면 헤베 커피는 원료 자체를 좀 좋은 원료로만 쓰자는 컨셉으로 임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그걸 컨셉에 맞춰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단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느낌으로 실제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성 버터 향이 아니라 그 버터의 풍미가 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카라멜의 맛도 나면서 조금 더 특화된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카라멜 컨셉으로 좀 이런 맛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뭐 버터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합성 착향류나 인공적인 것들을 조금 최대한 줄여가면서 한번 맛있고 좀 건강한 카라멜을 만들어보자는 이제 취지로 저희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헤베 카라멜이 네.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커피가 인기가 많나요? 카라멜이 인기가 많나요? 카라멜이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네. 이렇게 카라멜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는데, 네. 일단은 저 대학교 선배님이시고요. 사업 시작하면서 선배님이 오픈했을 때 이제 매장에 놀러 와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선배님께서 아버지 이제 가업도 물려받으셔서 하고 있어서 그때도 막 카라멜 샘플 같은 거, 먹어봐. 이러면서, 선배님 카라멜 뭐 하세요? 했더니, 나 공장에 약간 이래서 되게 재밌었던 네 에피소드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아버님 때부터 지금 카라멜을 이어서 오신 겁니까? 아니 그렇죠. 아버님이 정확히는 94년도에 여기서 이제 공장을 지으셨고 네. 그 이후에 제가 한 2009년도부터 여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는 개념으로 왔다가 시작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두 분이 같은 과인가요? 네, 같은 과. 네, 영화과. 영화과를 나오셔가지고 한 분은 카라멜 만드시고 한 분은 커피 만드시고. 네, 네 맞아요. 멋진 영화과 분이요. 그렇죠. 영화의 인생의 정수가 다 담겨 있어요. 아, 저희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롯데가 거의 매출의 90%였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캔디, 껌 매출이 반토막보다 더 떨어지니까. 저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헤베 커피한테 고마운 게 저희도 이제 OEM 제안을
하잖아요. 이런 거 좀 하자 하자 이런 식으로 업체마다 하는데 그 노란색 그 밀크 깍이라는 기존 이미지 때문에 하는 걸 되게 꺼려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걸 하면은 사람들이 먹을까? 다 이렇게 의심을 하셨는데 해배 이후에 네. 코로나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여기저기 제안 오는 거 저희가 했는데 요즘에 핫한 브랜드인 노티드 도넛에서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 태극당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면 코로나 때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배가 물꼬를 터주는 격이군요. 아 그럼요. 굉장히 고마운 업체고 감사한 후배죠. 근데 약간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그만큼 저희 거의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게 한 두세 번 돼요. 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바닥 치고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도 조금씩 풀리면서 좋아진 거죠. 해배 대표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신 걸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캔디리브나 이런 게 매출이 한 50% 이상 급감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제2유통 채널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커피 브랜드들이나 이런 조금 더 소규모 개인 브랜드들 유통에 대해서 시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도 물어봐 주셨고 저도 이제 카라멜 자체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선배님 그럼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게 됐고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럼 지금 이 영상 보고 네. 다른 분들이 저렇게 해배가 잘 팔았다면 우리도 해보겠다고 연락이 많이 오면은 가능한가요 이게? 아, 임 사장 허락 맡아야죠. 해배 커피와 한샘 식품은 카라멜을 1차, 2차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번에 2월 7일부터 해가지고 3차 카라멜 생산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3차 카라멜 생산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나올 카라멜은 뭔가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카라멜을 30년째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맛집인데 네네. 저희만의 비법이 있거든요. 네. 그 비법인 재료를 좀 더 넣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카라멜의 깊은 맛이 나는 그 원료를 2차 가공을 해가지고 기존 비율보다 좀 더 많이 넣는 걸로 배합비 네. 변경했습니다. 확실히 맛있을 겁니다. 남자 커피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회사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카라멜에 대해서 해배 커피와 인연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카라멜 사랑해주세요. 이번에 새롭게 또 3차로 생산하는 카라멜도 제가 조금 더 잘 소개해서 잘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배 커피 사랑해주세요 안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네 뭐라고요? 해배 커피 사랑해주세요 해야지. 해배커피와 한샘식품 이 두 업체의 관계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상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남자커피 채널도 2023년도의 키워드는 상생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걸 배우고 온 하루였어요. 자 이제 영상 초반에 잠깐 설명드린 커피 깎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새로운 카라멜까지 출시되는데 우리 남자커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요놈들 좀에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가격을 좀 깎아왔거든요. 특히 이번에 해배커피에서 스페셜 기프트 세트라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놈입니다. 뭔가 박스부터 좀 있어 보이게 생겼죠. 자 이거 한번 열어보면 리본 풀어가지고 야 이렇게 딱 열어서 보면 안에 해배커피의 드립백하고 카라멜하고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 드립백이 섞여서 다섯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해배 카라멜도 세 통 들어가 있습니다. 뜯은 김에 한 무 볼게요. 해배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로 유명하죠. 커피가 맛이 좋습니다. 아주 뭐 깔끔해요. 약간 산뜻한 느낌의 그런 커피예요. 자 근데 요 근래 제가 해배 카라멜을 계속 먹어보기도 하고 주변에 선물도 주면서 느낀 건데 이 해배 카라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냐면 뜯어가 카라멜 좀 묶고 박살납니다. 아우 기가 막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산뜻한 커피와도 좋지만 조금 쌉싸름하면서 고소한 커피 이런 커피랑도 궁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으로도 올렸는데 전자레인지에 이 카라멜 살짝 돌려가지고 말캉하게 만든 다음에 에스프레소에 넣어서 섞어 먹어도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맥주 안주로 카라멜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맥주 안주로 무슨 소리고 하고 먹어봤는데 왔다 죽입니다. 이거 맥주 묻고 안주로 카라멜 먹으면 진짜 박살나요. 심지어 저는 소주랑도 카라멜을. 자, 이 스페셜 기프트 세트 며칠 뒤면 발렌타인데이죠. 이 발렌타인데이 때 이 기프트 세트 딱 들고 가가 내맘 받아도 주쁘면 바로 사기비입니다. 근데 뭐 고백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이런 선물 세트 한 개 딱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으로 또 보일 수 있겠죠. 커피 앤 카라멜. 혹시 나는 이런 세트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카라멜만도 따로 구성을 해놨고 커피만으로도 따로 구성을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저렴하게 깎아온 김에 카라멜이든 세트든 커피든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